그게 어떤 사람이 돌아가셔서 그런 물건을 팔아서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망해서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. 잘된 기운이라면 몰라도. 물건들을 많이 갖다 놓는데 네. 집에서 네. 과감하게 버려야 할 물건들은 뭐가 있을까요? 저는 집에 들이는 것보다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들이는 것보다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잘안 버려요. 그래서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좋은 운을 부르는 것도 있고 나쁜 운을 드리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거울이나 깨기 쉬운 물건들 그런 물건들이 많이 드리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. 예. 많을 경우에는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. 예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그림은 어두운 것보다 이제 밝은 거. 밝은 거, 이제 좀 너무 화사한 것도 아니지만 밝은 거를 걸어놔라. 예. 그리고 세 번째. 스스로 장식된 게 있어요. 우리 이렇게 집안에 뭐 공기 정화시킨다고 쑥 갖다 놓잖아요. 그런 거. 그런 거 갖다 놓는 거는 이제 이게 거의 기운이 죽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. 그래서 기운이 죽는다고 그래서 두고 사용하지 말고 눈에 띄는 데 사용하지 말고 좀안 보이는 곳에 예를 들어서 뭐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안에 넣어놓다든가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 뒀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네 번째 나무로 만든 인형. 인형. 그리고 나무로 만든 인형도 있지만 요새 인형들 막 뽑기 해가지고 집에 이렇게 막 들여놓은 거참뭐 침대 옆에다 많이 두고 자잖아요. 저는 그걸 웬만하면 드리지 말라 그래요.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묻어오는 거, 씌어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꿈에서, 꿈에 더 산란하더라고 보면은. 예, 그래서 나무로 잡기가 많이 잘 달라붙기 때문에 사람 모형의 인형은 웬만하면 집에 들이지 말아라. 예, 그거고. 그다음 다섯 번째인가요? 네, 여섯 번째가. 네, 그리고 오래된 속옷, 그리고 오래된 옷, 네, 그런 거는 웬만하면 좀 버려라. 예,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예, 새 옷을 입고 그 기운을 받아서 조금 이렇게 활기차게 나가라. 이제 이 표현을 하고 싶고, 그리고 집안에 이렇게 보면 죽은 나무 아까워서 못 버리는 사람 있어요. 죽은 나무. 그리고 말린 꽃 이렇게 막 걸어서 말려놓잖아요.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서 저는 그게 좀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돈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돈을 말린다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 죽은 나무는 버리고 예, 말린 꽃은 웬만하면 드리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게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고 매장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물건을 드리잖아요. 근데 솔직히 우리가 중고 매장에 가면 그게 어떤 사람이 돌아가셔서 그런 물건을 팔아서 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망해서 들어왔는지 모르잖아요. 잘된 기운이라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고상에서 물건을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. 예, 그거예요.